제가 여러분들의 교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. 이 간단한 스케일을 하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네 줄의 악보를 그리고요. 그 다음 프랙티스의 스케일을 또 그려요. 하나씩 다 그린 뒤에 얘랑 얘를 이렇게 컴바인을 해서 하나 붙이고,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 프랙티스 만들어 놓은 거를 또 열어서요. 요거를 악보를 다시 한번더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거는 하나씩 제가 전부 다 만들었는데요. 자, 먼저 노트를 그릴 때에는 하나씩 그려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있는 박자표를 하나 정하거든요. 맨 처음에 내가 한 박자짜리를 쓰겠다. 그러면 이제 코럴 롯을 정하죠. 그리고 첫 번째 노트가 어디에 놓을 건지 정한 뒤에, 그 다음에 제 컴퓨터 밑에 있는 이렇게 작은 키보드를 가지고, 건반이 몇개안 돼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치면은 이렇게 앞에가 이제 바뀌게끔, 그리고 나서 이제 박자가 또 바뀌어야 되면 여기를 또 다시 바꾼 뒤에 이렇게 쓰고요. 그다음에 또 박자가 바뀌어야 되면 이렇게 한 뒤에 하고, 그다음에 또 넘어와서 두 박자짜리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악보는 제가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쳐서 넣은 거예요. 이렇게 박자를 또 바꾸고,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치죠.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되면, 그 다음에 물론 따로 이제 왼손을 넣어요. 제 왼손을 따로 이제 제가 두음이면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넣기도 하고 키보드로 치기도 하는데, 보통은 이제 키보드로 쳐요. 근데 음이 너무 많이 바뀌면, 여기 또 내려와야 되네요. 그리고 박자를 하나씩 바꿀 때마다 전부 다 일일이 다 바꿔줘야 돼요.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트가 그냥 써져 있어서, 저걸 어떻게 친담, 이렇게 생각하시지만, 악보를 그리는 저는 그 음을 하나씩 다 그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, 이런 거는 워낙 쉬우니까 그냥 그리는데요. 보통은 제가 피아노에서 정말 몇 수십 번을 칠 때도 있고, 보통은 적어도 10번씩은 쳐요. 10번씩, 한 번씩 쳐가면서 전부 다 이제 악보를 만들죠. 이렇게 한 뒤에 만약에 곡이 만들어졌다,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손가락 번호를 또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마디를 설정하고 일일이 하나씩 텍스트, 그 다음에 손가락 번호 넣기, 이렇게 가서 finger to the note, 이렇게 해서 한 음씩 전부 다 숫자를, 이렇게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쳐서 넣어줘요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,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오류인데요, 똑같은 거를 계속 치면은 얘가 0으로 나와요. 그러면은 다시 또 지워가면서 다시 넣어야 돼요. 아직도 이게 지금 오류가 있죠. 제 컴퓨터하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그런데,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보고 마는 악보이기는 하지만, 저는 정말 하나씩 하나씩 노트 따로 그리고, 왼손 따로 그리고, 오른손 따로 그리고, 따로 맞추고, 행렬 맞추고, 간 맞추고, 그 다음에 손가락 번호를 넣어야 하는, 정말 노가다 죽인 노가다의 작업이랍니다. 자, 이제 핑거링을 어떻게 하는지, 자,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다한 뒤에 이렇게 전부 다 라인업을 다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핑거링 넣어주는 게 굉장히 많은 공정을 요구하는 작업 중 하나예요.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올려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. 이게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
마우스로 하나씩 전부 다 제가 다 이거를 움직여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작업들입니다. 악보의 크기가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것도 하나씩 다 폰트 맞추듯이 크기를 맞춰야 해요. 그러면은 악보가 커지고요. 그 다음에 하나씩 전부 다 노트도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손가락 번호도 따로 하나씩 전부 다 달아요. 이렇게. 그래서 노트 하나당 손가락 번호 하나씩 다 다는 것도 또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눈에 보기 좋게 행렬을 맞춰서 일일이 손으로 전부 다 또 이거 다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세이브 다시 하고요. 그 다음 익스포트, 그 다음에 이걸 PDF로 하나씩 전부 다 보내서 세이브를 하고, 그 다음에 Practice 3를 열어요. 그래서 Practice 3를 다시 한번 더 열면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이 한 장짜리를 다시 여기에다 뭉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진 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로 또 그림 넣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게끔 만드는 교재 작업을 제가 또 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장짜리의 교재를 받아보시지만 그 교재 뒤에 제가 보내는 시간은 보통 만 하루 정도가 꼬박 걸려요. 그리고 또 그 교재를 만들어서 쓰고 번호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칠 수 있을까 치기 쉽게 만드는 거는 또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또 이것도 제가 전부 다 하나 일일이 일일이 만들어 놨는데요. 이거를 레이아웃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10.5 정도가, 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장수가 두 장으로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 또 이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장수가 두 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가장 눈에 보기 좋은 악보가 나올까 그거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또 걸려요.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랑 한 장으로 받아보시는 교재 지금 만드는데 어떻게 담임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.